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8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스팟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좀 정리하자면요. 외국인이 오늘 그동안에 낙폭이 좀 심했을 때 매도를 계속 가져오던 거래소에서 자, 890억 샀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날이 신호탄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온 날 매수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50억. 기관은 아까 장중에 봤을 때는 1000억 넘게 샀었는데 지금 600억으로 규모를 축소시켰고요. 외국인과 손바뀜 좀 있은 것 같네요. 그죠? 자, 선물은 마이너스 3275 계약 정도로 외국인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을 하면서 쳐다봤고요. 저번 방송들에서 간간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추세 좋게 가다가 갑자기 급락 2-3일 급락하게 되면 풋옵션 상당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풋옵션에서 만약에 여기 인근에서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 상당한 수익이 났었다. 그러나 뒤늦게 쫓아가거나 하면 하루만 해도 8배 난 게 야간장에서 8배 난 것이 주간장을 넘어오면서 다시 반등 시도 갭상승 이런 거 있죠 하면서 반토막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흔들림 옵션 시장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2400라인 간드랑간드랑 그리고 있는데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했는데 그래도 겨우 지켜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여기 돌파했으니 아마 상승 계속 가능할 것 같다. 870라인 정도 갔다가 살짝 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갈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그 근처 갔죠 일단. 자, 이것도 코스닥 시향도 제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 밀려버리고 했으면 제가 틀렸겠죠. 자, 그거 맞았고 안 맞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흔들림이 최근에 상당히 심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 인근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장세 조만간에 놓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정신 좀 제대로 잘 차리고 계십니까? 자, 코스피 한번 볼까요? 며칠째입니까 도대체? 양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그나마 아마 옵션 만기일과 관련돼서 물량이 주고받고 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내일까지도 외국인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으니 또 슬슬 매수해볼까 이렇게 들어와줘야 우리나라 반등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외국인 사줬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매도를 멈춘 거 다행이죠. 현재 자, 선물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일 추이 먼저 한번 보시자면 코스피 외국계 플러스권에서 있다가 자, 손바뀜 좀 나왔죠. 보합권에서 마지막에 800억 정도 들어오고 기관은 확 던져버리고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기관이 좀 사주다가 자, 손바뀜 좀 일어났습니다. 자, 개인과도 손바뀜 좀 있었고요. 선물은 꾸준하게 좀 하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건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번 월물 만기일인 12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지금 누적 현황 보시면 자, 환매수 좀 들어오다가 다시 쭉 매도 쪽 포지션 그리고 반등 시도 나올 때 우리나라 랠리 했죠, 여기. 자, 그리고 아주 뭐 매도 일방으로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푹 빠지죠. 그래서 체크 포인트 하나. 자,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체크 좀 하셔라.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사줄 때 기관이 같이 사줄 때 신고가 찍었고요.
자,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하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던지니까 폭락이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반등, 그러니까 반등 시도가 제대로 나오려면 예전처럼 이렇게 쌍끌이가 나오면 가장 좋다. 자, 그것 중에서도 외국인이 더 파워가 있으니 외국인이 매수세가 잡히는지 확인하셔라. 오늘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초장부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심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자, 여기 보면 플러스로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흔들림 막판에는 어떻게 옵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밑으로 확 빠지진 않겠다. 그런 예측을 했고 카톡을 나눈 게 있으니까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매와 연관돼서 제가 나중에 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했었다 말씀드리고요. 자 코스닥 참 정말 널뛰기입니다. 그죠? 5% 빠졌다가 보합권으로 들어올리고 갭상승 갔다가 확 밀어버리고 정신 차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봤다면 여기는 강력한 지지선이다. 줄이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를 쉽게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일단 맞았죠. 800을 보겠다는 예측도 맞았고. 자, 여기는 지금 240일 우리 이평선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조금 아직까지 불안하긴 합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내야 됩니다. 코스피.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헤딩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900 인근까지, 그러니까 890 인근까지 강하게 오늘 같은 양봉이 시현돼야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와주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아직까지 완전 안정적이지는 못하다. 그러나 낙폭 가대에 따른 오늘 밤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같이 반등 나오지 않을까?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2464 인근까지. 자, 그렇게 예측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종목 상담 방송을 했거든요. 자, 물론 여러분의 책임 하에서 저의 그냥 판단을 참고로 하는 방송이긴 하지만 저도 약간의 미스는 있었고요. 6시 정도에 방송을 하겠다고 물론 그때 다 들어오시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한두 시간 기다릴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직장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주부들 등등등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너무 좀 이런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추후는 그런 방송을 할 때는 한 9시 정도에 미리 공지를 드리고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그분과 2시간 동안 1대1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도움 드리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구독하고 계신 분이라면 종소리 부분을 표시를 하면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닥터K가 방송하고 있다. 이게 알림이 오면 알수 있으니까 그거 좀캐 놓으시고요. 적극적으로 댓글이라든지 제가 하고자 하는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께 저도 더욱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흔들리는 장에 여러분들 손실은 좀 없었는지 상당히 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특별 종목 상담 방송도 하고자 하는 저의 진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